이렇게 주면 됩니다. 눈이 왜 이렇게 초롱초롱해? 제기랄 거. 지금 뱀의 몸이 엄청 납작해져 있거든요. 이거 울려고 하죠. 이걸 보시고 아 이게 차에 깔렸나 아니면은 닭 정신 나간 놈의 발로 밟았나 싶으실 텐데, 사실은 이 뱀은 알을 먹고 사는 뱀, 에그이터 스네이크라고 하는데 이제 알만 먹고 사는 뱀이에요. 그래서 이런 메추리 알을 통째로 삼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이제 뱉는다. 알을 삼키고 이제 척추뼈로 알을 깨뜨린 다음 이제 알 내용물만 흡수하고 알 껍데기를 이제 뱉거든요. 한번 보세요. 사실 보기 진짜 힘든 광경이거든. 응. 옆에 보조하는 친구는 이제 예원이라고 저희 매장 이제 왓쥬 유튜브를 담당해주는 친구예요. 나름의 팬층도 있는 친구입니다. 매장에서 유일하게 친절함을 담당하잖아. 오 그런가요? 그치. 민철이는 사실 친절함과 거리가 멀잖아. 근데 요즘 많이 친절하세요. 그게 많이 친절해진 거야. 이게 약간 중간보다 좀 안 되게 친절하잖아. 근데 이게 많이 친절해진 거야. 옛날에는 고객을 싫어했어. 눈치 본다. 본다. 우와. 우와. 이야. 보셨죠? 방금 저게 이제 눈물도 사적고 있다. 이게 에그이터가 이제 알을 먹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알을 섭취를 하는데 사실 연비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 껍데기를 알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살짝 사람 채운 정도로 녹인 알들을 이 안에다 넣어주면은 익힌 거 말고요. 살짝 사람 채운 정도의 이제 체온보다 조금 더 높은 온도의 알을 두면은 애들이 잘 받아 먹어요. 키우기도 재밌고 쉬워서 개인적으로 많이 추천하는 뱀입니다. 식감도 좋아서 만지면은 소리도 잘 내고. 탭이 있네. 이거 모아놓고 있으면 무슨 맨날 무슨 뭐 영화과 이런 데서 하나씩 받아가더라고. 어 알 껍데기 나한테 한 번씩 달라고 요구하더라. 그리고 다른 뱀들이랑 다르게 또 이빨이 없거든요. 맨날 사람들 덤비긴 하는데 사실상 사람을 공격할 수단이 없어서 키우기가 진짜 매력 있는 뱀 중 하나예요. 밥 줄 때는 사육장이 너무 넓은 것보다는 요 정도 이렇게 좀 좁은 데서 밥을 주는 게 훨씬 밥 먹이기가 편해요. 애들도 알을 금방 잘 찾는 편이고요. 이렇게 넣어줘야지. 누가 자꾸 덤비는 거야? 밑에 있네요? 포그. 어 여기도 알 붙었다. 여긴 뭐 다 먹었네? 어 그러게. 한 번 더 줘볼까? 먹을랑 말랑 먹을랑 말랑 한 5분 정도 뜸 들이다가 먹어. 바로는 안 먹어. 야, 미안해, 여기 먹어. 넌 먹으려나? 아, 이러면 물가가 솔직히 무섭다. 이빨이 없는 걸 알고 있는데도. 맞아. 이게 먹으려고 하는 거지? 각 보는 것 같아요. 너의 빅데이터로는 아직 잘 모르겠어? 알 몇 개 먹었다 배가 부르려나? 나 다섯 개 덤비네 이게. 아무튼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영상을 촬영하는 김에 우리 에그이터의 간단한 사육 세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에그이터는 다른 뱀에 비해서는 활동량이 그렇게 뭐 적은 뱀은 아니에요. 야생에서도 새의 알을 먹어야 되다 보니까 끊임없이 싸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사육 환경을 만들 때는 약간 높은 사육장을 해주셔도 되게 좋고요. 또 열원 같은 경우는 하부 열원도 많이 쓰지만은 이런 상부 열원, 위에서 내리쬐는 열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넓은 사육장에서 스팟 같은 걸 쬐주시면 좋은데, 사실 빛보다는 조금 더 이제 어두운 스팟 있잖아요. 세라믹이라던가 아니면 나이트 글로우 같이 뭐 그 설명은 이제 이렇게
천천히 붙여주실 거예요. 그렇게 이제 뭐 빛에 좀 민감하다 보니까 좀 밝지 않은 그런 열원을 써주신 게 더 좋기도 하고요.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좀 밝은 걸 쓰도록 할게요. 또 야생에서 이제 나무나 이런 데에도 매달리기도 하고 뭐 밑에 있는 알을 먹기도 하고 하지만은 어찌됐건 유목 같은 걸 많이 해주신 게 좋아요. 그래서 애들이 뭐 여기서 비비면서 탈피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위에서 뭐 매달려서 지내기도 하고 뱀은 좀 입체적으로 키우면 또 재밌기도 하거든요. 그 내부는 유목 같은 건 좀 많이 넣어주신 게 좋습니다. 이렇게 유목들을 저는 주로 뒤편에 많이 넣어주는 편이에요. 그래야지 청소하기도 좀 편한 편이고 또 이제 물그릇 같은 걸 넣을 공간을 만들기도 용이하거든요. 큰 유목들을 많이 넣어주시고요. 사실 이것보다 더 커도 되는데 그냥 지금 중고로 쓰기에는 이게 적합해가지고 넣어놨거든요. 새 거를 써놓으면 바로 중고가 되기 때문에 저도 장사를 해야 되니까 이걸 넣었지만 사실은 훨씬 큰 걸 넣어주신 게 좋아요. 그리고 물그릇. 물그릇은 뭐 이런 파충류용 물그릇 쓰도 되는데 뭐 굳이 뭐 애매하다 싶으면 어머니가 쓰고 계신 뭐 그 종지그릇 같은 거 담아다가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물. 물은 그냥 수돗물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바닥재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은데 그냥 뱀베딩을 써주셔도 되고 이렇게 코코피트나 에코워스를 깔아주셔도 상관없거든요. 이 에그히터란 뱀 자체가 바닥재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한 종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깔아주시되 사육장은 다소 건조해도 돼요. 아프리카 종답게. 그렇지만 물그릇에 항상 물은 필수거든요. 얘네들 뇌가 있어서 목이 마르면 물속에 들어가고 습도가 필요한 물속에 들어가고 이 정도 행동을 하니까 대체적으로 건조하게 키우고 물그릇에는 항상 물이 가득하게 있어야지 좀 더 이제 이쁘게 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에그히터를 넣어줄 거예요. 실내 온도는 한 30도 정도면 적합하거든요. 어차피 이게 환기가 잘 되는 구조가 아니라서 여기서 키우면 충분히 온도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되게 이뻐요. 키워보면은 이쁘진 않아요. 객관적으로 그냥 신기해요. 네. 아, 나 빈말로도 이거 이쁘다고는 못할 것 같아. 그냥 똥 색깔 나는 뱀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 사람 물질 않으니까요. 귀엽습니다. 나름대로 얼굴이 이뻐요. 그러니까 애가 인상을 팍 쏘고 있는데 자기가 독사인 척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의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네도 먹이 그릇이 중요한데 먹이 그릇은 그냥 적당한 그릇 같은 거 대충 담아놓고서는 거기다 알 넣어주면 애들이 알아서 먹는 편이거든요. 근데 좀 이쁘게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그 벽에 붙이는 먹이 그릇을 갖고 와줄 수 있겠니? 이런 그릇을 이렇게 벽에다 붙여준 다음에 유목 옆에다 두는 게 더 낫겠죠? 사실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냥 바닥에다 밥그릇 하나 주는 게 더 좋긴 하는데요. 그냥 있어 보이는 척 하는 거예요. 손님 오신 거야? 천준씨. 천준이야? 아. 손님인 줄 알았잖아.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은 그치 이 세팅이 바로 야생에 있는 조류의 일가족을 파탄내는 딱 그런 느낌의 이제 세팅이거든요. 새 둥지에서 이제 알을 꺼내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매달려서 이제 알을 잡아먹는 데코레이션도 가능하고 아니면 그냥 바닥에다 적당한 그릇 하나 두고서는 거기서 주워 먹을 수 있게 해주셔도 되고 이거는 떨어진 게 제품 자체의 하자가 아니라 여기다 침 같은 거 한번 뱉은 다음에 붙이면 더 잘 붙는데 이게 수분이 없어가지고 원래 뽁뽁이 붙일 때는 수분이 좀 필요하거든요. 때려쳐. 이렇게 키우면은 되게 이쁜 에그히터 스네이크의 사육 세팅이 완성이 됩니다. 알은 거의 저는 수시로 주는 편이거든요. 일반적인 다른 뱀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피딩 데이를 정해놓고 매주 월요일마다 밥을 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에그히터는 그냥 시간이 남을 때마다 한 이틀 내지 3일에 한 번씩 그냥 먹이를 계속 넣어줘요. 그러면은 되게 잘 먹습니다. 이 알이라는 것 자체가 소화시키기 힘든 부분이 아니라서 알 껍데기를 뱉잖아요. 내용물만 흡수를 하니까 이게 금방 소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은 꾸준히 주셔야 돼요. 알 주는 양이 좀 적어지고 하면은 얘들이 생각보다 이 탈진이라고 해야 되나? 이 영양실조 때문에 가는 경우가 종종 생기니까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갓 태어났을 때 지렁이만 하거든요. 그래서 야생에서는 뭐 벌레알도 주워 먹는다고 하고 도마뱀 알도 먹는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뭐 실현시키기 힘든 부분이니까 물론 저희 매장은 모어닝 게코라고 알을 이제 혼자서 낳는 도마뱀이 있어서 그 알을 먹일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뭐 어떤 먹이를 먹일지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유도에 맡길게요. 원래 뱀들은 이렇게 건드리면 오거든요. 얘는 이가 없는 뱀이라서 뭔가 좀 줏대는 있다. 이렇게 핸들링 할게요 그냥. 와 근데 몸 두께 꽤 두껍다. 이 정도 사이즈면은 메추리안이나 달걀도 먹을 수 있긴 하거든요. 이 에그히터가 신기한 게 몸이 진짜 많이 늘어나는 편이에요. 어느 정도냐면은 몸 길이의 이 두께 있잖아요. 이렇게 한 3배 정도까지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큰 알도 주워 먹습니다. 얘 사이즈면 진짜 그 일반적인 다른 그 달걀 있잖아. 네. 그 닭의 알 그런 것도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얘보다 좀 작을 때는 메추리알 그리고 그보다 더 작을 때는 미니 메추리 그보다 더 작을 때는 저 사랑앵무알. 근데 제가 유정란 먹이라는 게 아니라 무정란 먹이라는 거니까요. 저한테 괜히 욕하지 말아주시고요. 아 최근에 매장에서 얘네가 또 산란을 해서 지금 유정란이 6개인가 8개인가 있는데 두 개는 갔더라. 썩었더라. 그래도 아무튼 이제 알을 낳아서 그것도 이제 부화를 준비 중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 지그 낳은 알은 또 안 먹더라고요. 냄새가 다른가 봐. 얼굴 한번 보여줘. 작은 인디고. 그치. 이렇게 하면 코브라 같다, 그치?
얼굴 약간 이렇게 올리면 얘네 펼치기도 하잖아요. 어, 그냥 코브라인 척 하는 거지.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봐. 진짜 싫었네. 근데 얘는 소리는 안 낸다. 소리도 스스로 못 내서 비닐 비벼서 내잖아.